안녕하세요. 영동 TV 한동 기웅입니다. 오늘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는 브랜드죠. 반스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렴이 스니커즈 군에서는 반스랑 컨버스 투탑을 이뤘었는데 컨버스 같은 경우에는 끈이 많고 편리성에 의해서 조금 지고 있고 요즘에 최근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반스인데 기장감이 좀 긴 반바지 그런 것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납작한 신발 등이 유행이었잖아요. 그거랑 또 맞물려서 쓰고 있지 않나. 많이 사시는 분들은 동일한 모델로 여러 개 구비 해두시고 하나씩 신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만큼 편안하게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다. 가볼까요? 네, 그럼 롱동. 네, 영동. 요 분이 창업자 분이시고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뒤에서 애너하임이 또 중요하게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스케이트보드화로 되게 유명하죠. 사실 그거를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니즈에 맞춰가면서 스케이트보드화로 유명해졌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센틱이 또 무슨 뜻이에요? 어센틱. 진짜의. 진짜의. 그래, 그만큼 되게 근본이 되는 반스의 신발이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반이 닫혀있고 위에는 반이 열려있다. 다른 신발과 다르게 다섯 개의 홀이 되게 따닥따닥 붙여있어서 옹졸하게 되어있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되게 사랑스러운 반스 덕분에 우리가 이 디자인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반스 에라라는 모델이 나오죠. 보드를 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찰이 많기 때문에 튼튼한 신발. 그 다음에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접지력. 네. 이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보더들이 이 친구 보도 하기 너무 좋게 나왔잖아 하고 신고 있었는데 어센틱 라인은 발목을 잡아주는 그게 없어요. 쿠셔닝이. 네. 근데 보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옆에 쿠셔닝을 만들어준 것까지 들어온 게 이제 반스 에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센틱 느낌인데 발쪽을 좀 더 잡아준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사실 발목을 안 잡아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도 있어요. 다음에 노모미 타이 36 얼핏 보면 올드스쿨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올드스쿨이랑 앞코 모양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클래식 라인부터 살펴볼 건데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인이다. 이것만 사셔도 돼요. 반스를 그닥 좋아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클래식 라인들만 사셔도 좋은데 클래식 라인도 그렇고 다른 라인에서도 올드스쿨, 어센틱, 슬립온은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라인이 조금 작아요. 이건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나오는 거 조금 더 올라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솔이 하얗다. 가장 기본 라인이기 때문에 인솔이 네. 그냥 완전 기본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닥을 걷는 것 같다라는 후기가 좀 많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서 검은 색깔 슬리본이나 이건 진짜 약간 실내화 느낌이 나죠. 여기는 6만에서 8만원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반스를 매물 찾거나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기본 라인으로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 다음으로 가는 건 이제 애너하임 라인인데 아까 애너하임 뭐라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 복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더 올라와 있죠? 이게 그쵸? 더 올라와 있죠? 여기 앞쪽이 조금 더 네. 높다. 비교 한번 해주시죠. 네. 올라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게 훨씬 누리끼리하죠? 처음부터 누리끼리하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는 거는 그냥 완전 기본 라인이니까 기본 라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나라마다 다른 컬러군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반스는 사실 디자인을 줄 게 얘네가 디자인 변형을 막 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의 이런 원단으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로 자기 원하는 취향에 맞게 사시면 된다. 여기서는 뭐 컬러 괜찮은 거 있나요? 저는 약간 빨간 색깔 살 거면 약간 이쪽 괜찮은 것 같고요. 전 이 신발 생각보다 손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애너하임 쪽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동. 볼트는 이번 연도부터 단종이 됐죠. 일단은 라인이 좀 날렵하고 그리고 쿠션이까지는 반스에서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앞전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구형은 20년 전에 나온 것들은 미드솔이 아이보리고 20년 이후 나온 것들은 화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느끼 이미지들로 볼트 라인과 클래식 라인 그다음에 애너하임 라인을 비교하기엔 너무나 빡셉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반스 볼트 라인은 고급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클래식 라인과 비교했을 때 되게 딱딱하고 미드솔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이 쉐입 또 이거랑은 다르죠. 옆에 보시면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가장 큰 차이가 아웃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구형인데 볼트 라인에서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라인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쉐입이랑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요건 스타일 36인데 볼트 라인으로 나온 거죠. 발매가도 119,000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그냥 대동소이한 발매가를 가지고 있다. 되게 다양한 브랜드랑 콜라보를 거의 반스는 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스트릿한 브랜드부터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좀 있는 느낌이죠. 요거 보다 보면 시간 좀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사이즈 있으면 하나씩 구매해도 엄청 이쁜 거 말고는 리셀가가 높지 않다. 마지막은 캄피쿠치 라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편하게 만들겠다. 왜냐면 반스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솔을 상대적인 기술력을 넣어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반스에 날렵하고 납작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캄피쿠치 라인은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반스를 즐기고 싶다면 이쪽 라인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인 소개를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동 한쪽씩 준비해봤는데 반스 사이즈 어떻게 가실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반스는 25업합니다. 저는 한 10, 조금 더 얄쌍한 볼트 라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업하는 경우도 있고 쉐입 따라서 조금 사이즈감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사면 반스가 꽤나 쨍기거든요. 그냥 앗살이 좀 크게 갖춰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우선 체커 살펴보면은 레드 오렌지 느낌. 요즘 잘 안 신고 있어요. 위유는 너무 새 거라 어디 가서 더 티워싱 좀 돌리고 싶어. 아, 좀 부담스럽다. 아니 아니요. 제가 원래 신던 거에 발도 맞춰져 있고 그 더러운 맛이 너무 좋아서 요거를 좀 더 아껴두고 있습니다. 신고 더럽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반스는 새 거는 약간 맛이 떨어져요. 꼬질꼬질한 맛이 있어야 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그 다음에 요건 피디님의 신발인데 마침 신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슬리본 볼트 라인. 확실히 기본 형태랑 비교했을 때 아웃솔이 고급지죠. 그쵸. 네. 그리고 넘어와서 어센틱을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 이거 되게 잘 신었어요. 이런 패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반스에 많잖아요. 많죠. 뭐 이런 패턴이든 패턴 있는 것들은 자기 마음에 든다면 하나쯤 구비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스의 매력이죠, 이게. 신발에다가 패턴이나 이런 것들 자유롭게 묻힐 수 있는 게 반스 아니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되게 잘 사던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빔즈의 스케이트 라인이죠. SSZ 라인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꾸몄어요? 네, 그래서 불편해요. 불편하고 반스의 매력인 요게 없어요. 낮은 요게 없어서 멋도 없고 정말 안 신는 신발 중 하나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오래됐어요. 이게 18년대 나온 거더라고요. 올드스쿨을 이제 거꾸로 꾸면서 시도는 좋았지만 내가 떼버릴까봐 그것도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떼면 좀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그렇고 이번에 잘 산 것 중에 하나는 누아 콜라보. 이건 제 데일리룩으로도 촬영을 했는데 저는 컬러 포인트가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카모나 핑크 이런 컬러 배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런 거 내 마음에 들면 사는 거야. 생각보다 안 신을 것 같죠. 잘 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무신사 세일 때 샀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보는 라인이라 사봤는데 반스에서 새로운 루키 이미지가 나오니까 이뻐서 샀는데 막상 사보니까 이 억지로 뺀 빈티지의 맛이 별로야. 반스는 내가 더럽히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웠다. 전 스케이터 하이를 구매를 했고 올드스쿨 그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서 하이로 사봤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가끔 좀 신는다. 컬러감이랑 하이가 주는 매력 있잖아요. 반바지랑 신어도 매력적이고 목 높은 신발을 찾으시면 컨버스도 좋지만 스케이터 하이 라인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제품인데 새롭게 나온 라인인 것 같아요. 스포츠 로우라고 하는 제품인데 반스의 시그니처 문양도 바뀌었고 핑킹가이로 잘라낸 것처럼 요런 것도 바뀌었고 근데 되게 예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스웨이드로 나와서 또 가죽 탭을 덧대고 생각보다 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존 반스 다 질려하면 새로운 라인도 사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은 저문에다 뜨는 애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반스는 꾸준한 팬층들과 매니아를 가지고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 신발장에 진짜 반스가 하나도 없었다면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